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요. 네, 최음님, 조빵이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조금주님, 사랑된 이별님, 고민실님 안녕하십니까. 네, 권중희님, 김지우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하시자님, 알로에님 반가운 현상이죠. 백두산 천지 장원학시TV님, 김성철님, 송학익님, 네, 김지우님, 강동중님, 하하호님, 네, 반갑습니다. 가가님, 황금알님, 안녕하세요. 네, 인생 거기서 거기님, 안녕하세요. 이, 천공 잡는 귀신님, 오늘 천공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병환님, 인대중님, 정영애님, 이경태님, 안녕하십니까. 들국화님, 정요한님, 순종의 삶 사는 영철님, 써니님, 김혜라님, 이현주님, M님, 네, 대한민국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규규형님, 봉황님, 네,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지훈영님, 고인사님, 무무님, 운봉님, 김선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부의 서승만, 우리 개그맨이 나오십니다. 국민대 앞에서 김건희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던 분이죠. 1인 시위. 서승만 씨 스튜디오 초대해서 어떤 생각을 요즘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서승만 씨 3부에 나오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코멘트 뉴스, 코멘트 뉴스 오늘 좀 몇 가지 짚을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민의 믿습니다. 김영민 이사장님. 네. 김영민 이사장님이 이 전광훈이가 일본 가서, 아, 미국 가서요. 무슨 로비 계약을 체결했대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문제 갖고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체포동의안은 이번에 부결될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이후의 전국, 이것이 문제인데요. 언론과 이 속칭 비명계입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데, 조응천, 여러 그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의원들이 언론에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서른 의원도 그 해당되겠죠. 언론이 상당히 그걸 장을 만들어주는 것인지요. 상당히 극소수의 인원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그 이유가 포스트가 문제예요. 포스트 체포동의안 전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또 영장을 칠 거라는 거죠. 그분을 검찰이 영장 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냥 듣는 얘기인가요? 검찰과 뭐 선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예.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때는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 포스트 체포동의안 이후에 전국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언론에서 대해서 특별합니다. 그냥 그 얘기를 안 써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 언론과 검찰만의 유착인 줄 알았는데, 이 언론과 그리고 그분들과의 유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분이 정치 그만두신 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치라든가 국회 정치에 관여하시는 분인가요? 가끔가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걸 언론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인가요? 네. 김영민 이사장님 모시고서 이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충호님, 네, 운봉님. 네, 제가 사이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영애님, 김철민님, 진심으로 응원한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국화님, 하시자님, 네. 자, 코멘트리 뉴스. 아, 그리고 우리 저,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 그리고 또 김봉신 대표가 이 국민 삶의 질에 대한 2022년 보고서가 나온,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커뮤니티에도 공개할 생각인데요. 국민 삶, 우리 국민 삶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좋아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좋아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작년 윤석열 집권 1년 동안 어떻게 피폐해졌는지 우리 김봉신 대표께서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번 주의 키워드, 어제의 키워드도 보면서 여론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봉신 대표가 2부에 출연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부러 저희들 코멘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천공과 이문정 검사 얘기를 준비했는데 딱 그 전에 좀 얘기를 좀 한두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천하람입니다. 개혁보수를 얘기하는데요. 어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천하람이가 총선 시에는 대통령 공천을 수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 참 처음 봅니다. 네. 한동훈을 강남 출마시키겠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네. 대통령이 명단 써서 내려보내면은 다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지지율을 좀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공천은 상향식 공천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찍어 누르면은 다 공천해 줍니까? 지금 당신을 뽑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뭡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공천 안 합니까? 똑같은 얘기죠. 뭐 김기현 후보나 천하람 후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위장된 개혁보수다. 저는 이렇게 오늘 천하람 후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뭐 언론에서 뭐 천하람 뭐 돌풍이 든다 뭐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본질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강남에 출마하도록 하겠다. 공천을 자기가 합니까? 당대표가 공천합니까? 공천도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검사들 TK 지역과 부산 PK 지역에 박을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달달달 떨 겁니다. 예, 공천은 쉽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서 신당 차리세요. 네. 자, 22일 날 다케시마의 날, 여러분 무슨 알죠? 시네마현에서 118주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경찰 800여 명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 시대에 고종 황제 시절에 이미 독도는 우리가 점령해서 대한제국의 땅인 것을 우리가 선포했죠. 이미 그 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차지해 버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한 것이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다시 대한민국 영토화 됐습니다. 연합군이 그 일본 거기서 몰아낸 것이죠. 자, 22일 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어질 때 그날 동해상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독도 150km 지점에서 한국군과 일본군의 연합 군사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잘합니다. 참 열심히 잘합니다. 윤석열 정권. 작년 11월 6일 날 한국군이 자이대 관함식에서 우길기에 경례했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해군들이. 또 얼마 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기미 가요가 울려 퍼졌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외교부의 제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친일 정권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 하여튼 4월 달에 일본이 뭐 초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G7 강제징용 해법을 더 한국 정부 안에 넣으면 초청하겠죠. 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 어느 정도 각도로 인사하는 점 봐야 되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오욕과 굴욕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구한 말에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고 왜가 왜라 그랬죠. 남산의 왜 부대인데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여러분? 자, 천공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천공 계속해서 뭐 수사한다 그러는데요. 뭐 어느 정도 수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대통령실이 천공을 대신해서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했죠. 우리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김종대 전 의원 고발해서 경찰 수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 회고록을 냈는데 어디서 들고 일어났냐. 군 방첩사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사 비밀, 군사 기밀보호를 뭐 위반했다나요? 여러분, 군 방첩사가 민간인을 수사하는 거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전두환 시대에 보안사가 생각납니다. 대놓고서 이제 과거의 보안사가 부활하는 겁니까? 네. 우리 부승찬 전 대변인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날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근데 직접 해단장인 천공, 천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남영신 총장이라든가 거기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수사할 필요 없습니다. 천공 불러다 놓고 수사하면 너 왔니 안 왔니 물어보면 돼요. 네? 안 왔다고 발뺌하면 네 알리바이 되라. 정확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왜 천공을 수사 안 하시는 겁니까? 아, 천공이 무섭습니까? 천공이 두렵습니까? 천공은 취해 법권에 살고 있습니까? 그 용산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 거기는 취해 법권 지역입니까? 참네. 그리고 또 동행했다고 하는 윤핵관 의원, 지금 모 의원이라고 다 떠돌고 있죠. 어, 이 사람도 불러야죠. 불러서. 거기 있었느냐, 천공이 있었느냐, 없었냐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공개 수사. CCTV 보존기한은 30일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국방부 외부에 있는 CCTV는 보존기한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내부에 있는 이 군사 기밀이라든가 군사 보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CCTV가 30일이라는 것은 발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네? 보존기한 훨씬 길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방위 소속 의원들, 이 내부에 있는 CCTV 필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국방부에게. 네? 삭제하기 전에 빨리. 그리고 삭제해도요. 워낙 요새 기술이 놀랍습니다. 포렌식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천공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천공이 부적 흔들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공이 누구한테 얘기할까 봐 두렵겠죠. 나를 건드려 감히. 천공의 휴대폰 위치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위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얘기는 천공은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참 뭐 하나하나 예 다 아, 도대체 천공은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예? 천공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불러서 따지십시오. 천공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에 가지 않은 문제. 또 우리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역시 159명이 희생됐을 때 이태원 참사. 시청 앞에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매일 갔죠. 영정도 없고 그런 곳에 국화꽃만 무성한 데 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영부인론까지 그 무슨 정법시대인가 해서 얘기했죠. 영부인이 외교해야 된다. 영부인론. 그 다음부터 또 김건희 여사는 돌아다닙니다. 천공. 또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 천공의 유튜브를 대통령 내외가 부부가 자주 본다는 얘기 이미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자, 천공 사무실은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우리 백은정 대표께서 거기 가서 이놈아 너 나와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천공이 최근에 또 해프닝 한번 있었죠. KT가 운영하는 지니TV에서 천공 출연 방송이 편성됐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철회했습니다. KT입니다. KT 여러분. 네. 천공의 제자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자, 이 무슨 짓을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지 모르 각종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천공을 만나기 위해서 유력자들이 재벌이라든가 유력자들이 줄을 섰다. 일정이 빡빡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 우려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뭐 이 사람 잡혀가 감옥 가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국정이 국가가
엉망이 될까봐 역술인과 주술인이 지배하는 국가가 혹시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뭡니까? 21세기 한국 현대판에 희한한 광경과 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한심할 뿐입니다. 자, 우리 이문정 검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정 검사 강제 퇴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3월 2일 날 대검에서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3분의 2 의결이 되면은 퇴직됩니다. 이문정 검사는 검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문정 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검찰 비리 내부 고발한 분이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용기를 우리가 쉽게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낫죠. 순종하고 검찰 패거리, 검찰 카르텔에 소속돼서 그 위세와 칼춤을 휘두르면 되는데요. 이문정 검사는 검찰 부패와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부 고발을 했던 분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걸고 뛰어다니 용기 있는 검사죠. 검사의 치부를 드러낸 분입니다. 정의로운 검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교수들께서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종원 연세대 교수, 그리고 김영인 인하대 명예 교수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문정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탄원서를 지금 서명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오늘 천공과 이문정 검사, 그리고 역시 천하람, 개혁보수라 그러는데 역시 천하람, 천하람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을 강남에 공천 주겠다고 한 천하람. 예, 국민의힘 당원들 열심히 잘 찍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